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오신 누구십니까? 예, 청주시 성화동에서 왔습니다. 청화동이요? 성화동. 아, 성화동. 난 또 청학동에서 온 줄 알고. 성화동.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졸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한 26년 된 것 같은데. 26년? 와, 네. 26년 되셨고요. 네. 아, 졸업하신 지 26년 되셨다고. 네네. 네. 26년 됐대요. 네, 금방 죠. 금방 지나간 것 같죠, 그죠? 네. 네. 금방 지나갔어요. 네. 자,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세요? 관광버스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이야. 그래서 또로또의 황제라고 얘기하는구나. 아, 관광버스. 근데 옛날 같지 않잖아요. 관광버스에서 막 놀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놀아요. 그래도 놀아요? 네. 그 관리만 뭐 벌금 있다며? 내줘요 다. 아, 벌금까지 다 해결해줘요? 네. 와, 좋다.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 못 놀게 하면은 다 내줘요. 아, 그렇구나. 아니 관광버스 우리 하시는 분이 내는 게 아니고 손님분들이 걷어서 내준다고. 걷어서 벌금까지 내줘요? 네, 네. 아, 자기들 때문에 벌금 냈다고? 네. 아, 난 또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줄 알았어. 오, 그렇구나. 요, 얼마예요 벌금이? 몰라요. 몰라요? 다 챙기는 어디니까. 아, 팁이네 일종의. 팁이죠. 일종의 팁이구나. 난 깜짝 놀랐네. 진짠지 말고. 요새 히트되는 노래들이 주로 뭐래요? 요새 무슨 노래 많이 불러요? 그냥 뽕짝으로. 연령별로 다 달라요? 그냥 조금씩. 그냥 CD 뽕짝 하나 틀어주면. 아, 그냥 CD 하나 틀어주면 끝나요 그냥? 아, 그럼 따라 막 불러요? 네, 그냥. 아, 뭐 노래자랑 같은 거 하는 게 아니고? 노래는 못 불러요. 아, 노래는 못 부르고? 네, 묻지마 이러네. 묻지마 그냥. 그냥 몸만 비비면 되는 거야. 음악에 맞춰서. 아, 이거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분위기를 살려서, 네,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황진이요. 황진이? 아하. 은정아, 황진이. 화이팅! 황진이 갑시다. 네. 네, 묻지마 관광이래. 순모야 화이팅. 우리 데이지님 좀 불러달래요. 여자분이신데 묻지마 관광 갈 때. 아, 예. 게스트로 좀 불러달래요. 네. 경남에 살고 계시는 45살. 어, 딱 좋다. 어우, 딱인데. 어, 딱이네. 딱. 아, 동갑이네 다. 어, 동갑이시네. 오. 어떻게 전화번호 좀. 네, 네.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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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황진이. 황진이 갑니다. 황진이 황진이 지지지리 어시구 저저시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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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황진이 너를 두고 이제 떠나면 언제 또 올까.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해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폭풍이가 올 텐데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능수밭을 늘어지고 소나기 내리면 보고파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황진이 너를 위해 내가 사랑한 나의 황진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어르시고 젖으시고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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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간다. 너를 두고 간다. 황진이 너를 두고 이제 떠나면
언제 또 울까.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봄여름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가면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 하늘에서 꽃송이 하얗게 내리면 눈물 나서 어떻게 살까. 그래도 가야지 너를 위해 가야지 방진이 너를 위해 내가 사랑하 나의 황진이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 어시구 저저시구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와 네티즌이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거는 네, 중요한 거는 앞에 분보단 잘한 때 앞에 분보다. 아 그럼 된 거지 뭐 그죠? 네 앞에 분들보단 잘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자 그리고 항상 불러달라고 언제든지 묻지마 관광 가시면 여자분 미인이신데 네, 불러달라고 합니다. 네. 네. 아유 쭉 올라오잖아요. 자 사방에네. 네. 자 그러면